2021년 거친 수컷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강철 부대. 벌써 강철 부대가 우리와 함께한 지 5주차로 5화가 방영되었는데요. 저번 4화에서는 해병대 수작대가 안타깝게 탈락하면서 이제 남은 5팀의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5화에서 또다시 특전사 우리 박군, 박준호 상사의 엄청난 기량이 선보이는 5화였는데요. 이번 경연에서는 5개 팀에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야지, 즉 산악구보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약 1km 구간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지 점령전이었는데요. 5팀 중 3팀이 살아남아 본선 티켓을 확정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각 팀별로 어떠한 미션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UDT의 정종현, SSU의 김민수, SDT의 김민수, 특전사 박준우가 출전해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대결은 체력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대결. 초반에 UDT가 앞서 나섰고 그 뒤를 SSU가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짝 따라잡는 박군, 3위를 유지하며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스퍼트를 올린 UDT 정종현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며 따라가던 특전사 박준우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출발 전 지형을 파악하여 양지와 음지를 구분. 당시 촬영일이 겨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조금 쌓여있는 상태. 땅이 조금이라도 더 마르고 눈이 더 녹은 지형을 선택해 발을 더 내딛기 쉬운 양지로 박준우는 전략을 짰습니다. 정말 특전사의 15년짬 그 경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나 봅니다. 바닥에 상태가 좋은 양지를 택해서 오르고 있었고, 그러한 박준우를 보고 다른 대원들도 양지로 이동했고, 그 사이 박준우 상사는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특전사가 1등인 줄 알았고 방송에서도 특전사가 1등인 것처럼 했는데 707이? 현재 많은 논란으로 사라진 박수민 중사가 1등으로 앞선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논란이 없었다면 더욱더 재미난 강철 부대와 707의 활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UDT 정종현은 20대, SSU 김민수도 20대, SDT 김민수도 20대, 그러나 특전사 박준우는 30대, 그것도 중후반. 나이에서 나오는 체력 차이를 극복한 실력 대결. 역시 체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평소 박군, 박준우 상사는 완전군장처럼 가방을 메고 산악구보를 하며 노래를 부르며 체력을 평소에도 단련했는데요. 정말 저 15년 차의 경험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특전사 박군은 선두권 그룹에서 2위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다른 결과들이 궁금하시다면 강철 부대 5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총! 경기를 들고 진행하는 미션! 정말 박진감이 넘치고 심지어 완전 군장 구보까지? 매회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새로운 재미를 주는 강철 부대!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